이거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야, 하나 잡았어. 영태가 잡았나요? 영태가 잡았어. 바지락! 바지락! 어, 좋아. 좋아. 사이즈 좋아.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바지락은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하나 잡으면 또 그 근처에 많을 텐데. 아, 야, 바지락 한 마리 있었어. 바지락은 집에서 와서 항상 몰려있어. 아네. 나이스 캐치. 이걸 알아. 확실히 1호는. 여기 있다, 있다. 야, 여기 바지락, 바지락. 최대한 끌어내. 자, 바지락 또 10개. 야, 영탁이 잘 찼네, 역시. 일단은 조개류 다 잡어. 다 잡어? 아니, 자기는 안 잡고 뭘 다 잡어야 지금. 친구들아, 바지락 챙겨야 돼. 내가 안 움직이면 밥 먹는 시간이 텀이 길어지겠다. 에이, 내가 빨리 좀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잠깐, 여기 구멍 있는 데가 뭐가 있을 텐데. 말도 없잖아. 어, 에너지를 아끼잖아요. 네. 갯벌에 쏟기 위해서. 아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탁 씨가. 초기 좋아. 우리 탕이가 초기 좋아. 낙지 설마? 산낙지, 산낙지. 설마 낙지? 저렇게 기쁜 건 산낙지. 낙지? 과연 뭘까요? 와! 낙지? 뭐 왜? 저거. 와! 키조개. 키조개? 이야. 정말이다. 근데 저걸 봤어? 찾아냈네. 지금 바지락도 키조개도 모두가 누가? 영탁! 영탁아, 잘했어. 어디 봐봐.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사이즈 좋지. 우와, 사이즈 좋다. 와, 아이씨. 영탁의 장점이 시야가 넓구나. 탁트였어.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정확히 봐주더라고요. 야. 영탁은 잘 봅니다.